안녕하세요. 정신사랑 덤불쌤입니다. 오늘은 치매 약용식품 2부 2탄으로 쭉 보시면 코엔자임 Q10, 코랄칼슘, 긴코빌루바, 은행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 후포진 A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약용식품으로서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은 유비키논이라는 혹은 코엔자임 Q10은 유비키논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산화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 반응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질이죠. 코엔자임 Q10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화합물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효능에 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약용식품으로 왜 이용을 할까? 아,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세포 반응에 반드시 필요해요. 항산화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은 뭐예요? 내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파괴를 막을 것이다 하는 그런 또 우리가 아전인수격의 전제가 이 코엔자임 Q10을 이용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합성물인 그 이데베논이라는 물질이 사실 그 알츠하이머병에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으나 효과가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상관없이 우리가 치매 약용식품 1부에서 봤듯이 카프릴산의 유사한 화학물질인 케타신의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는 또다시 없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복용할 때는 좀 적게 드시면 좋겠어요. 적은 양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많이 복용하면 해롭다. 오히려 이런 점들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약용식품 세 번째, 코랄칼슘. 굳이 해석을 해야 된다면은 산호칼슘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코랄칼슘은 산호나 그 전에요. 이 코랄칼슘의 보조제는 알츠하이머병, 암, 그리고 다른 중환 질병의 그런 대안치료제로 널리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랄칼슘은 산호초와 같은 그 바다 생물체 껍질에서 추출된 탄산칼슘의 일종류입니다. 유기칼슘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코랄칼슘은 바다 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껍질에 축적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칼슘하고는 좀 다르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그 건강에 탁월하게 도움을 주진 않은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보조제를 먹는다 하면은 원하는 사람들은
유명 제조사에서 정제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정제된 칼슘을 먹어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다는 거죠. 또, 미국의 연방통상위원회 FTC와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코랄 칼슘의 판매자와 또는 유통업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죠. 이 불만이 제기되면 그 포멀 컴플레인트를 파일을 한다는 건 기소라는 뜻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데 아무튼 당국은 이 코랄 칼슘에 대해서 과장된 주장을 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은 위법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일반인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기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네 번째 긴급 일러봐. 은행이죠, 은행. 은행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은행은 몸과 뇌의 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여러 함모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 추출물이다. 추출물 형태로 팔고 있죠. 그래서 은행은 세포막과 신경 전달자 기능을 조절하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고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또 은행은 어때요? 은행은 중국 전통의학에서 여러 세기 동안 활용되어 왔고 현재는 유럽에서 많은 신경학적인 조건들과 연관이 있는 인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어요. 이미 이 은행은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러나 미국 국립위생연구소의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한 임상 3상 실험에서 은행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플라시보 효과를 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문제는 임상 3상 실험이죠. 이 경우를 우리는 첫 번째 그 약용식품인 케타신에서도 봤죠. 3상 실험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The Ginkgo Evaluation and Memory 그 GEM Study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75세 이상의 치매 증상이 없는 노인 혹은 초기 증상인 노인 3,00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고 왔죠. 수백 명에서 이게 1,000명이 넘는 숫자가 동원돼야 된다는 거죠. 참여자로 참여해서 결과가 나와서 효과가 입증돼야 신약이 되는 건데, 하여튼 임상 3상 실험에서 이런 노인들 3,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자들은 플라시보 약이나 혹은 은행 추출물을 매일 두 번씩 무작위로 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면서 6년 동안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긴 기간이죠. 이 많은 숫자가. 자, 신약 만들기 정말 어렵 겠죠,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은행을 복용한 군과 플라시보 군 사이에 치매율이나 혹은 알츠하이머 병률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효과가 플라시보 효과에 비해서 나은 점이 없더라. 이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책이 없는
이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나 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후퍼진 A. 이 후퍼진 A도, 사실은, 우리 중국 전통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이용된 이끼 추출물이에요. 이끼. 여러분들, 그 산에 가시다 보면은 비가 온 다음에 바위 위에 이렇게 파랗게 자라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이끼라고 그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끼에서 이끼 추출물이에요. 후퍼진 A는. 후퍼진 A는 FDA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로 인정된 콜린 에스트라제 이니비터 억제제와 특성이 유사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미 올려드렸는데, 현재 미국의 FDA에서 치매 치료에 사용해도 된다고 인가된 치매 치료약의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 콜린에스터라제 억제제, 이니비터 억제제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메만틴이었죠. 메만틴. 이두 종류였어요. 그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이 확실할 겁니다. 메만틴. 잠깐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논문을 한번 제가 뒤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하고 메만틴. 맞습니다. 두 종류예요. 근데 그두 종류 중에 하나인 뭐였죠?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와 유사하더라. 그러니 어떻겠어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굉장히 선전되고 있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연구가 됐겠죠. 알츠하이머 디시스 코퍼레이트 스터디, ADCS 연구가 진행됐는데 아주 미국에 있어서의 그 합동 연구 굉장히 큰 스케일로 규모로 대규모로 임상 실험이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퍼진 A를 복용한 참여자들이 플라시보 효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깝죠? 치매 약용식품 2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오메가 3 지방산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사랑 넘풀쌤이었습니다.